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서 가장 궁금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1화에 있었습니다. 진영기가 쓰러지고 순양과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진도준의 엄마 이혜인만 나중에 왔었죠. 이혜인은 아들의 죽음을 밝혀주면 순양물산의 지분 3%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양물산은 순양그룹의 핵심인데 어떻게 3%나 되는 지분을 이혜인이 갖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막대한 자산을 진양철이 이혜인에게 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진윤기가 아내 이혜인한테 넘겼겠죠. 그러면 진윤기는 왜 이렇게 지분이 많았을까요? 진윤기가 진양철이 죽어서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1화에서 재벌들의 저승사자 서민영 검사는 화이트보드에 순양 가문의 주요 용의자를 선별해 놓았습니다. 서민영은 순양그룹 재산 부정승계에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진영기, 진동기, 진화영, 진성준, 진예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진윤기만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진윤기가 제외되었을까요? 만약 진양철이 죽고 유산들이 공정하게 배분되었다면 진윤기도 용의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윤기만 제외되었다는 것은 진윤기는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착실한 기업가였을 수도 있지만 검찰도 모를 정도의 은밀하고 부정한 수법으로 지분을 모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화에서 윤현우는 거액의 순양그룹의 자산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진성준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때 윤현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순양그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처리하고 그 자산을 순양물산 자산으로 귀속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호시탐탐 순양을 주목하는 가운데 비자금을 순양물산에 채워넣는다? 그 뜻은 순양물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순양물산의 지분 싸움은 어두운 곳에서 더러운 방법으로 전쟁이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윤기가 그런 전쟁에서 순양물산의 많은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은 보통의 선한 사람의 마인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진윤기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심으로부터 진윤기를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회차 인생 때 진윤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의 뇌피셜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작인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은 드라마보다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드라마는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순화된 편이죠. 15세 이상이면 웬만한 가족들이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친자식한테 후계를 안 물려준다고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친아들이 단지 돈만으로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설정이면 아무리 드라마라도 자녀들이랑 같이 보는데 조금 부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범인이 부인 이필옥과 2세 라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3세 라인이나 며느리들 아니면 진양철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면 시청자들도 아주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양철은 손주 진성준이 온갖 사고를 다 저지르고 다녀도 내 손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는 대사까지 했습니다. 진양철은 쓰레기 같은 진성준도 이뻐했지만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사람으로 인정 못 받았던 비운의 인물이 하나 있었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 진윤기입니다. 진도준은 말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인생 1회차이건 2회차이건 진양철은 교통사고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차와 2회차에서 진양철을 죽이려 한 범인은 다릅니다. 2회차에서는 1회차의 윤현우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사업을 성공시키며 진양철이 진도준에게 후계를 넘기는 과정으로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회차에서는 진양철이 진성준에게 장자 승계의 원칙대로 순양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후계를 넘길 예정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1회차 윤현우의 인생 때는 진도준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었겠죠. 그 뜻은 진윤기는 계속 진양철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사업도 하는 족족 망하며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던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진윤기는 진성준이 자신의 아들 진도준을 무시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진윤기는 자신이 아버지한테 겪은 서름을 순양의 후계자인 진성준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똑같이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진윤기는 더 이상 자식들만큼은 무시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아주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죠.
진윤기는 진양철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대형 트럭으로 진양철의 차를 밀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진양철의 차에는 아들 진도준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양철과 진도준은 사망했고 이때부터 진윤기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쁜 길로 접어들었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1화에서 윤현우가 진윤기를 고문이라고 말했죠. 어느새 진윤기는 열심히 지분을 확보하고 순양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아내 이혜인은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었지만 진윤기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1화에서 나왔듯이 이혜인도 남편 진윤기를 의심하며 연락도 안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